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주로 그림 포장할 때 쓰는 포장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포장법은 꼭 그림이 아니더라도 다른 네모난 물체의 경우에 다 사용이 가능한 포장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금세 재료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크라프티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롤로 된 거고요. 이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사실 뭐 나는 한 번만 포장하고 주기적으로 포장할 일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전지 사이즈나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크라프트지를 따로 파니까 소포지라고 해도 될 거예요. 소포지를 따로 파니까 문구에서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도일리 페이퍼입니다. 내가 포장하려고 하는 물체의 사이즈에 따라서 도일리 페이퍼 크기도 달라지겠죠? 그리고 마끈이 필요합니다. 마끈. 요건 2mm 마끈입니다. 그리고 딱풀. 가위. 테이프. 요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는 그림 그리는 화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을 포장해서 주문 제작으로 보낼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먼저 캔버스, 이렇게 납작한 캔버스 그림이 있어요. 요거 이제 포장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시작점은 똑같아요. 이렇게 사이즈에 넉넉하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고요.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안쪽이 이렇게 높이차가 있기 때문에 테이프 바르기가 이 중간에서 테이프를 발랐을 경우에 안으로 푹푹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테이프를 바르기 위해서 이 한쪽을 당겨서 여기서 딱 끝을 내주고, 그다음에 밑에 거를 넣어주고, 여기서 딱 붙여줍니다. 우리 어렸을 때 포장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두고, 여기도 안 보이나?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를 좀 잘라줍니다. 자, 그리고 안으로 이렇게 싹 들어가게 한 다음에 얘를 앞으로 빼서 좀 넉넉하게 재단을 해주고, 안으로 접어서 딱. 여기에 이제 테이프를 붙입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쪽도. 어딜 먼저 잘라서 안에 들어오게 하느냐는 안 예쁜 부분이 안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낫겠죠? 솔직히 제가 가위질을, 아이고야. 가위질을 잘 못합니다. 밖에서 안 드러나면 되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약간 티가 나네요. 자, 일단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도일리 페이퍼가 없는 분들은 바로 노끈을 쓰시면 돼요. 노끈이래. 마끈. 마끈을 쓰시면 됩니다. 다시 앞에서 얘를 잡고 여기 딱 붙여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앞면이에요. 안 예쁜 면은 뒤에 있고 앞면입니다. 그리고 얘를 뒤로 돌려서 가운데까지 오게 만들어요. 살짝 비틀어줍니다. 뒤로도 한번 돌리고 넉넉하게 커트 해줘야 앞에까지 오겠죠.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한번 넣어줘요. 그런 다음에 같이 한번 묶어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 다시 얘가 이쪽에서 그냥 와서 묶었을 때는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쪽에 묶는 부분이 이쪽으로 쏠리고 힘이 없어요. 자꾸 풀리려고 하고. 그래서 얘를 여기에 한번 넣어줘야 됩니다. 제가 터득한 방법이고요. 뭐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고정을 시켜서 짱짱하게 얘를 당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진짜 짱짱하게 당겨졌을 때 리본을 묶어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데서 컷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제일 간단한 방법이고, 이 사이즈, 선물할 사이즈에 맞는 토일리트 페이퍼를 한번 맞춰봐요. 얘는 너무 큰것 같고요. 얘가 적절할 것 같아요. 얘는 너무 조그만 것 같아. 얘도 귀엽긴 하겠는데. 한번 대볼까? 얘가 딱 알맞아 보입니다. 이걸로 한번 포장을 다시 해볼게요. 위치 같은 경우에는 도일리 페이퍼를 이 선물 박스 제일 가운데에 둬도 되고요. 옛날에는 저는 한때 약간 왼쪽 아래 이런 데 많이 했었습니다. 이거는 본인 취향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도일리 페이퍼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따플을 여기 막 발라도 돼요. 일단 뭐 여기 가운데 부분 이렇게 바릅니다. 근데 여기가 뚫려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바르면 안 되고 일단 얘로 위치를 시켜준 다음에 이렇게 뚜껑으로 또 숨숨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테두리만 한 번씩 간단하게 붙여주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테두리로 한 번씩 깔끔하게 싹싹 붙여줍니다. 잘안 붙은 부분들 한 번만 더. 너무 떡칠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아까처럼 요거 마끈으로 감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잡고, 잠시 잘 보일게. 이렇게 잡고 돌립니다, 뒤로. 돌려서 가운데까지 와서 얘네들을 이렇게 교차시켜 줍니다. 얘를 뒤에서 돌려서 와요. 그리고 얘를 밑에 여기로 꺼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바로 묶어버립니다. 가운데에 예쁘게 교차되는 부분을 가운데 예쁘게 위치시킨 다음에 짱짱하게 당겨줘야 돼요. 그 다음 리본을 묶어줍니다. 끝! 여기에 뽁뽁이 같은 거딱 싸가지고 빨끔하게 포장해서 선물해주면 되겠죠? 어머, 귀엽다, 그죠? 이렇게 묶어서 이거 옆에서 딱 보관하고 크라프트지 재단하겠습니다. 여유있게 들어갈 만한 사이즈로 잘라야 되겠죠? 모자라는 것보다는 항상 남는 게 낫습니다. 조금은 여유있게 해주세요. 재단을. 저도 사실 이렇게 조그만한 선물 포장은 또 굉장히 오랜만에 해봅니다. 어릴 때왜 선물하고 이랬던 기억들이 나네요. 이렇게 해주고 똑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넣은 다음에 밑에 잠시 이렇게 대기. 위쪽 거 잘라줘야 되는데 위에가 너무 많이 남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 좀 자를 거예요. 너무 많이 자르면 안 됩니다, 이것도. 얘는 두께가 좀 있는, 요 두께가 좀 있기 때문에 적당히 좀 여유 있게 해준 다음에 양옆 페이퍼 이렇게 눌러주고 좀더 자르자. 이 정도면 딱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케이. 이거는 꼭안 잘라도 되겠네요. 사이즈가, 그죠? 귀엽게 딱 가운데에 오면 제일 예뻐요. 이 끝과 이 끝이 딱 닿을 수 있게. 이 정도가 딱 예쁘겠네요.
아이지를 아이고 너무 못하네. 괜찮아요. 가위질은 안으로 들어가면 안 보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더 많이 잘랐으면 안 예쁘게 될 뻔했다. 이렇게 해서 딱 끝을 내주고 그 다음 아까 조그마한 도일리패드. 어머 얘 안 들어가네. 괜찮아. 다 끼워줘. 없는 게 예쁠까? 있는 게 예쁠까요? 없는 것도 예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끼우는 거지. 리본에다가 이렇게 여기 딱 붙여서 두기만 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끈 포장하는 거 한번 더 해봅시다. 계속 하면서 또 아이디어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했죠? 가로가 예쁠라나? 일단 똑같이 해볼게요. 잡고 돌립니다. 조금 여유 있게 두자. 리본 묶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딱 잘라주고 얘는 어떻게 했죠? 밑으로 넣었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한번 묶습니다. 얘는 사이즈가 작은 상자여서 1mm 막끈으로 해도 예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두고 이 리본 위치를 좀 이동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이동시키고 얘를 딱 꽂아주는 거지. 이렇게 얘는 살짝이라도 붙어있는 게 좋아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안쪽에 안 보이게 종이랑 딱 붙여주고요. 그래야 얘가 떨어지지 않겠죠? 이렇게 오늘 두 가지 포장하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장을 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더 예쁠 것 같은데 하는 아이디어가 계속 생각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포장 방법 시도해보고 예쁘게 선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